채무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정하는 계약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함에 더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위약 시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갖는다고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계약 당사자로서는 손해의 발생 사실 및 그 액수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존재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가령 회사 대주주 겸 핵심 기술 인력인 갑이 회사에 대한 투자자 을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갑은 그 주식 양도 계약 체결 후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갑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였으나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갑을 해고한 경우 갑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을로서는 갑에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정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감액하고 있으며 그 감액 비율은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40에서 60% 내외일 때가 많습니다.